2024년 SA 3.0 와우. 과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제일 중요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파트너십 확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주 친화 되겠습니다. 아, 주주가 있어요? 아, 계속해서 설명 먼저 네. 드릴게요. 세 번째, New IP Expansion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어렵다 말이 진짜 안 들어와 근데 어려워요. 아, 그래요? 자, 첫 번째 전략적 파트너십 확장입니다. 자, 우리가 19년간 슈퍼주니어로 활동하면서 방송가에서 다양한 관계를 구축을 해왔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알아서들 영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죠? 나는 이분에게 연락해서 파트너십을 제안하겠다 할 사람. 저 조수미 선생님. 오. 도겸이. 오. 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영만 트레이너님과 함께. 오. 아. 체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규현 씨. 예. 나영석 PD님에게 좀 연락을 해서. 아, PD님. 아, 근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있을 거고. 근데 뭐 얘기해 볼 수는 있죠. 오늘 보면은. 아유, 아,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저희가 그냥 비벼보러 왔습니다. 뭘 비벼요? 오늘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좀 계약을 좀 체결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SA 3.0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주주 친화입니다. 주주는 우리의 소중한 엘프 되겠죠. 아, 그런데 기존의 대주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엘프가 되실 예비 주주분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쿠이특 씨.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셨죠. 맞습니다. 네. 티네이저들을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그렇구나. 거를 슈즈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 엄청 많아.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약간 토크쇼 하는 연예인. 괜찮네요. 와. 어떤 시도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 그룹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10대들 저희 모르더라고요. 몰라. 요즘 아이돌스러우려면 틱톡이다 챌린지? 챌린지도 많이 하면 좋을 아 근데 확실히 야. 챌린지가 답인가 보다. 아이디 있어요. 아니, 슈즈 오피셜 틱톡이 있어요. 아시죠? 아 그렇죠. 근데 왜 이걸 활성화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아, 오피셜 틱톡이 있어 슈즈가?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와, 자 우리가 그러면 슈즈 틱톡을 열심히 찍는 거야. 그리고 이게 봐봐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거? 아니 지금 이렇게 가잖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 어떻게 빨리 해? 자 원, 투, 쓰리, 포 같이 오케이. 자 노래 자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이제 SA 3.0 마지막 핵심 전략은 New IP Expansion 되겠습니다. 6세대 아이돌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캐릭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SX 언제까지 ESX 이제 바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정비를 좀 싹 해가지고 네. 포지션 결정 투표를 좀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일단 되고 싶은 사람 각자 좀 어필 좀 해봐요. 아 산책에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뭐예요? 또 나설 분 계십니까? 비리 좀 해도 돼요? 저 하나씩 드세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영리라고 했는데 이제 바뀔 때가 됐지.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회의 어땠나요? SA 3.0 시작 기분이 좋거든요.